코로나19 감염병 유행 대응을 위해 마련된 일명 코로나 3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일부터 약국, 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일반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가 하루에 350만 장씩 풀립니다. 특히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지역 그리고 일선 방역 현장에는 특별 공급된다고 합니다. 초중고등학교가 개학을 연기한 가운데 전국 어린이집도 내일부터 휴원에 들어갑니다. 휴원하더라도 당번 교사를 배치해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10에서 20%는 긴급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오늘 추가 확진자 수는 284명입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정부가 어젯밤 자정부터 마스크 수출 제한에 나섰습니다.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렸는데요. 마스크를 사려고 해도 구매하기가 너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마스크 업체 대표에게 직접 그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윌킵스 박종한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앵커님. 윌킵스 박종환입니다. 네, 대표님. 사실 마스크 저도 구하려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약국이나 편의점 아침 일찍 가도 없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사는 것도 아무리 비싼 값을 줘도 찾기가 쉽진 않은데요. 자, 왜 이렇게 국내에서 마스크를 구하기가 힘든 것인지 이유를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전주 한 금요일까지는 네. 말씀하신 대로 약국이나 편의점에서는 제품을 사실 구하기가 어렵지 않았었습니다. 네. 이제 저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사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일시에 이제 사실은 수요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고요. 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수출입니다. 수출. 정부가 집계한 바로는 1, 20%가 사실은 생산량의 수출이라고 집계를 하셨지만 그거는 1차 판매자 일대 얘기고요. 그게 뭐 두세 단계만 거치게 되면 사실은 수출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아, 네. 제가 뭐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전체 생산량의 작게는 50%, 많게는 한 70%까지는 수출로 풀렸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차 판매자가 수출로 가져가는 경우가 10에서 20% 정도 되겠지만 사실 그걸 또 거쳐갖고 외국으로 나가는 것으로 보자면은 글쎄 50에서 70까지도 사실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저는 뭐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주변에서 네. 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었고요. 그렇군요. 사실 이게 이제 네. 공식 수출업체를 통해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대량으로 사서 또 가지고 가서 거기서 파는 사람들 일종의 우리가 뭐 보따리 정세라고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제 따이공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친구들이 300개씩만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게 뭐 100명이면 사실 뭐 수천 명이 되니까 그 양도 네. 무시할 수 없고요. 저희 회사 제품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그 따이공들이 가져간 제품이 굉장히 고가에 팔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정식 수출도 이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1월, 그러니까 1월 달에 아마 마스크 수출 집계가 이미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뭐 전년 대비 뭐 수백 배, 2, 300배가 증가했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원래 우리나라가 마스크 수출국이 아닙니다. 네. 원래 마스크 수입국입니다. 아, 그런가요? 기현상이 벌어진 거죠. 네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 나라는 마스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덴탈 마스크라고 하는 그 공산품 마스크는 네. 대부분 수요의 한 95% 정도를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수입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 나라가 사실 마스크 수입국이죠. 아, 자 그러면 정부가 어제 자정부터 지금 마스크 수출 제한에 나섰거든요. 자 네.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뭐 매우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네.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네. 지금이라도 이 조치를 통해서 공식으로 나가는 수출을 정식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일순간에 뭐 짧게는 4, 5일, 길게는 10일 안에 시중 물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저는 예측합니다. 지금 일단은 이제 500만 장을 그러니까는 뭐 50% 뭐 공적 판매처에 네. 공급을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네. 거기서 또 이제 한 150만 장이 대구나 이런 쪽으로 갈 거고 350만 장이 일선에 풀리게 되는데 충분할까요? 이거 갖고?
사실은 지금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네네. 마스크를 하루 사용하고 버리는 게 맞지만 네.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실은 한 번만 딱 쓰고 버리지는 않으세요. 아, 너무 비싸요? 그리고 그러기에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비싸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2, 3일 정도 착용하시거나 뭐 또 이제 뭐 방학 계약도 안 했고 이렇게 외출을 많이 삼가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봤을 때 저는 이제 이 물량이 사실 공공물량이라고 공적물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350만 개가 판매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마스크 대란이라고 할 때까지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공급량이 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공급량이 적지 않다. 밖으로 나가는 것이 여태까지 많았다라는 네. 말씀이신데요. 네. 자, 지금 뭐 국내에서 사실은 이제 사재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북 측에서 매점 매석하든지 사재기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이거를 뭐 2년 이하 징역 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적정 수준인지 아니면 이런 정도면은 뭐 버는 돈이 워낙 많으니까 뭐 이 정도 5천만 원은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 회사도 지금 이번 사태 때 네. 총 한 2,200만 개 정도를 출고했는데요. 네네. 만약에 수출하거나 매점 매석을 해서 개당 1,000원이나 2,000원의 추가 이익을 취했다면 수백억을 벌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단순히 5천만 원이야? 물론 이제 이게 벌금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긴 하지만 저는 네. 매우 약한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처벌 수준이 약하다. 인터넷 사업자는 뭐 영원히 판매를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이 징벌적 어떤 과태료를 통해서 아, 정말 무섭구나 하는 걸 좀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지금도 저희 제품을 사가지고요. 중고장터에서 파시는 분도 계시고 개인 사업자로 파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 뭐 온라인몰 같은 데서 파는 분들이 이 뭐 유통업체라든지 또 제조사 측에서 약속한 물량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제조업체가 이제 한국의 국내에서 제조만 하는 네. 허가 사업자가 125개인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모두 다 정직하게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일반 뭐 메이저 급에 있는 제조사들은 사실 그러기 쉽지 않고요. 이제 기계를 한두 대 가지고 있거나 두세 대 가지고 있는 아주 소형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가 지나도 브랜드를 알리거나 지속적인 비즈니스가 사실은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번 기회에 좀 현금을 탐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대표님 하고 계시는 웰킵스 마스크에서는 하루에 몇만 장 정도 생산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뭐 가장 적게는 한 60만 개, 60만 개, 한 75만 개까지 일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마스크 부자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귀에 거는 뭐 이런 뭐 고리라든지 이런 게 중국에서 수입이 되고 있다. 근데 그것조차 이제 힘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마스크는 이제 크게 네 가지의 네. 원부자재를 사용하는데요. 그게 이제 내피와 외피를 구성하고 있는 SB라고 하는 부직포, 네. 그다음에 이제 MB라고 하는 필터 용도로 사용하는 부직포, 그다음에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신 이제 이어밴드라고 하는 뭐 귀걸이 끈이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코세라고 하는 노즈 클립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MB와 노즈 클립과 이어밴드 이 세 가지가 중국산 의존도가 꽤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네, 그 이제 수입이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고요. 또 그 부자재를 사용하시던 제조업체가 또 국내산으로 몰리면서 국내 제조업체의 마음도 흔들리게 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로 상당히 조금 뭐 힘든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근데 한국산 마스크 품질이 좋아서 워낙에 많은 국가에서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정확히 규정이 있는 전 세계 네. 유일한 나라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규정이 있는. 그렇구나. 이제 확실한 거죠. 예를 들자면 중국에서 아무리 좋다고 팔아도 못 믿는다는 거거든요. 저희는 이제 식약처가 엄격히 의약제품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96인데 95가 나와도 제조정지 6개월, 3개월, 1개월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관리하다 보니까 품질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게 이 마스크가 요새는 뭐 마스크를 안 끼면은 아예 들여보내지도 않는 건물들도 많고 또 네.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눈치가 보이거든요. 근데 없어서 정말 사기가 너무 힘들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스크 업체 대표에서 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이번에 정부가 실시한 공적 물량이나 네. 그다음에 수출 제한 이런 조치들이 이 시행하는 과정에서만 발빠르게 시행이 된다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마스크 물량은 더 많은 수량이 충분히 공급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소비자분들도 사실은 괜히 많이 킵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사시면 비싸게 사시는 겁니다. 지금 더 비싸다. 겁니다. 네. 네.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사시면서 조금 사태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현명한 소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앵커님 안녕히 계십시오. 네, 지금까지 웰킵스 마스크 업체 대표 박종한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로나19 확산 양상 이제 어디로 갈 것인지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해보겠는데요.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의 엄중식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양상이 달라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요. 그전까지는 사실 뭐 대구, 청도, 대남병원 뭐 이쪽에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경남 지역으로 상당히 좀 많이 퍼진 것 같고요. 부산 뭐 이런 쪽으로 서울도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워낙 그 두 개의 집단 클러스터라고 저희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이제 신천지 교단의 교인들 그리고 이제 대남병원 중심으로 이 확진자가 많이 발생을 하면서 이 과정에서 이제 접촉했던 환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역학적 연결고리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환자들도 있지만 지금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 이 두 클러스터에서 퍼져나간 것 환자들이 여기저기서 전국 여기저기서 이제 발견이 되는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결국 이거 자체가 전국적인 확산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겠습니다. 전국적 확산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 좀 상당히 우려스러운데요. 지금 특히 그러면 오늘 발표된 뭐 사례 중에서 우리 교수님께서 좀 주시를 하고 있는 사례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뭐 이렇게 여기저기서 네.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뭐 예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이렇게 확산되는 그 지역보다는 네. 실제로 지금 대남병원입니다. 대남병원이 아직도 이 중증 환자들의 분류된 상태에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시설로 완전히 다 그 전원이 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증 환자로 분류된 분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중증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을 좀 그 진료할 수 있는 의료진이 여전히 모자란 게 앞으로의 그 사망자 수를 더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남병원의 상황이 더 악화가 될 수 있고 의료진은 계속 부족하고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뭐 다른 지역도 지금 뭐 약간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을 하는 곳 이런 곳들에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뭐 칠곡 미라길의 집이라든지 그리고 청송교도소도 있고요. 거기도 굉장히 우려스럽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네, 이번 유행에서 저희가 또 이제 그 뭐 아주 새로운 건 아니지만 우려를 했던 부분이지만 그렇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난 게 뭐냐면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밀접한 접촉을 하는 시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의료계에선 가장 문제가 되고 있었던 곳이 장기 요양 시설들인데 네. 이런 장기 요양 시설들에서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 짧은 기간 동안에 굉장히 밀접한 접촉이 발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이 중에 대부분은 또 고위험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그런 임상 경과를 겪는 사례 그래서 이제 결국 사망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새롭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새로운 그런 사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감염 경로가 요새 지금 어떤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지 이게 워낙 많은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를 일일이 다 할 수는 있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지금 예를 들면 31번 확진자 같은 경우 아직까지도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감염이 됐는지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거든요. 네. 사실 지금 워낙 그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네. 역학조사의 한계 상황입니다. 더 이상 이제 모든 확진자들을 구체적으로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가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고요. 이제 그러다 네. 보니까 이 31번 확진자의 경우에도 정확한 감염 경로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결국은 이 코로나19의 그 감염 경로, 전파 경로는 비말이고요. 네. 이 비말이 떨어진 걸 다시 접촉하는 상황에서 접촉에 의한 전파가 또 다시 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어디선가 감염된 분과 밀접한 접촉이 다 있었던 거겠죠. 근데 그 부분이 정말 요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에서 온 분인지 아니면 중국을 방문했던 분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지역사회 감염 유행 지역을 다녀와서 감염이 된 건지 뭐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초기 감염 경로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확산 일로에 있는 이 감염 상황을 끊어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역학조사가 사실상 뭐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도 들기는 합니다. 이렇게 확진자 수가 많으니까 이제는 뭐 치료 쪽에 집중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서울 쪽도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지금 오늘은 강남 쪽에서도 나왔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치구에 뭐 한 곳이 아니고 상당히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 서울이나 경기권이 만약에 뭐 많은 환자 확진자가 나오게 된다면은 상당히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인구 밀도가 높고 그리고 어찌됐건 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밀집된 형태의 생활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만약 서울 경기에서 유행이 본격화된다면 대구 경북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주부터 이 정부와 그리고 감염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 사회적 그 이 거리를 확보하는 뭐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 감염 차단을 위해서 이 사회적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집 밖을 나오지 않는 그런 활동을 그 제한하는 것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요청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직장도 재택근무나 어떤 형태로든 출근을 하지 않는 그런 형태를 요청을 드리고 있고 그다음 계약이나 이런 것도 다 연기를 요청을 하고 있고 어찌됐건 불필요한 외부 활동을 다 줄여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 경기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 지금 현재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 이런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고 사회적으로 이런 격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어쨌든 직장인들 출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뭐 지하철 탄다든지 버스를 탄다든지 뭐 택시 그리고 사실 택시 기사분들도 그렇고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불안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스크만 쓰고 있어도 그러면은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네. 이 대중교통이 지금 저희가 제일 그 취약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퇴근을 어떤 형태로든 줄이려고 하는 건데요. 물론 이제 마스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비말이 직접 날려서, 주변으로 퍼졌을 때의 이 흡인, 들이마셔가지고 직접 감염되는 건 막을 수가 있습니다. 상당 부분 막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비말들이 떨어져 있는 손잡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환경이죠. 이 표면 환경들에 묻어 있는 경우 이걸 손으로 만지고 이 만진 손으로 이제 얼굴 주변을 만지다 보면은 감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 네. 부분 때문에 손 위생이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마스크도 쓰고 그리고 손 위생도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그저께 그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논의가 됐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뭐 그 지금 현재의 그 유행 상황에 대한 그 인식 공유가 좀 필요해서 여러 가지 네. 얘기를 좀 드렸고요. 앞으로 계속 환자가 증가할 것이다. 특히 이제 2주 정도는 환자가 증가할 것이고, 근데 문제는 이 2주 동안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회적 격리 또는 그 이 활동을 자제하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전파를 끊지 않으면 그 2주 후에는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이 매일매일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3차, 4차 유행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어떤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그 사회적인 그런 차단을 위한 노력도 해야 되지만, 또 여기에 의료기관을 보호하고 또 의료진을 보호해서 이제 진짜 문제가 되는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그리고 경증 환자들의 그
의료기관 입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 그러면 경증 환자의 경우 이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은 자가격리로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도 사실상 생길 수밖에 없겠군요. 대구에서는 이미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지금 대구가 네. 이제 오늘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아침까지만 해도 한 100여 분의 확진 환자가 입원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 집안 구조라는 것이 가족들하고 완벽하게 격리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대부분 아닙니다. 특히 이제 뭐 지방의 시골이나 이런 데들은 더 그런데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 간 전파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격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여러 명이 쓸 수 있는 병실에 이제 코호트 격리라고 해서 같이 확진된 분들을 일정한 거리 간격을 두고 격리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래도 병실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개인적으로는 그 우한 철수 교민 분들을 모신 것처럼 그렇게 시설 격리를 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또 저희가 시설 격리를 할 때 그 지역 분들의 어떤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우려가 돼서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시설 격리가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는 뭐 상당히 의료진도 부족하고 감염된 의료진도 꽤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조금 힘든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뭐 확산세 사실 이전에 저희가 한번 여쭤봤었긴 했는데 중국으로부터 입국을 하는 뭐 중국인이라든지 외국인 또 한국인들 특히 뭐 제한을 한다든가 뭐 이런 조치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 그때 이미 늦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맞습니까? 예, 뭐 저도 그렇고 네. 이 감염 전문가들이 초기에 그러니까 이 유행 초기에는 입국 제한을 권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당시에는 이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중국인이 아니고요. 네, 중국으로부터 네. 입국하는 분들이 3만 명이 넘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네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검역이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역이 걸러낼 수 있는 수준으로 입국 제한을 좀 해달라라는 요청을 드렸었고요. 네. 이제 2월 2일쯤 이제 저희가 그런 권고문 같은 것들을 이제 학회에서 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한 3천 명 수준으로 줄어든 것 같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오는 방문객들은. 그런데 지금 문제는 다른 나라들이 지역사회 유행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죠. 네. 일본, 싱가포르, 뭐 이탈리아, 뭐 이란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지역사회 감염 유행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확진자가 발견된 나라가 40개국이 넘었거든요. 네. 근데 이 40개국 다 그럼 입국 금지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입국 금지보다는 지금 우리 지역사회, 우리나라 지역사회에서의 감염 차단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힘을 이쪽으로 모으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의 엄중식 교수였습니다. 잠깐 교통정보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터뷰가 좀 길어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 대구를 방문을 했는데 당시에 이게 좀 복잡하네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배석을 한 것이 알려져서 네. 좀 청와대가 한때 좀 비상이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승호 경제부시장이 어제 회의에 배석을 했는데요. 직무 특성상 비서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했던 이 부시장이 같은 회의 공간에 있었던 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여기저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도 격리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일단 음성으로? 그렇습니다. 네. 음성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행이네요. 아, 그래서 좀 모두가 사실 조심해야 되는 이제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 뒤에 여야 대표 만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국이 시국이다만큼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중앙일보 보도로 나왔는데요. 네. 이르면 28일 청와대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네. 아마 이 자리에서 이 추경 등 국회와 협조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것 같은데 뭐 미래통합당 관계자가 중앙일보에 뭐 황교안 대표가 참석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회동은 좀 문제가 없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황교안 대표도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나중에 밝혔더라고요. 직접. 네. 그렇군요. 자,
오늘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저도 기사를 읽어보긴 했는데 우한의 신천지 교회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우한에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3부에서 전문가 좀 이야기를 깊이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뭐 녹취록까지 나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녹취록에 분명히 우한에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는 건가요? 네, 그 이제 부산에 네. 파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한 교회를 관리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 파의 이제 목사가 그 신도들에게 지부장이 신도들에게 거기 우한에 이제 그 교회가 있는데 우리 그 신도들은 뭐 병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네, 이런 얘기를 교회가 있다라는 얘기가 분명히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잠시 인터뷰를 했었는데 대한항공 승무원 확진 판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 해당 승무원이 언론에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어디를 네. 갔었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물어봤을 때도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다라고 좀 밝히기를 꺼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승무원이 국내외 동선은 어땠는지 또 어느 비행기 탔었는지 이게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은 거죠? 오늘 보건당국이 정례 네. 브리핑에서 어떤 비행기였는지 밝혔습니다. 설명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천주교 경북 안동교구 성지순례단과 동일한 항공기에 탑승했었다라고 합니다. 그 언론에 나온 게 맞네요. 그러면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5일 오후 9시 55분 이스라엘 출발해 지난 16일 오후 3시 10분 인천에 도착한 K958 편이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고요. 여러 가지 조사를 지금 동선을 파악하고 조사를 하고 있다. 그 후에 또 비행을 나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것까지는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그건 여러 가지 아직 것들을 안 네,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도 사실은 언론에 나오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걸 확인을 아직 안 한 상태인데 이 승객들한테도 그러면은 다 이야기가 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이제 언론 보도대로가 맞다면 굉장히 큰 비행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승객들이 알아야 승객들이 자가격리를 그렇죠. 하든 1439에 전화를 하든 할 텐데 네. 숨민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자, 명성교회 부목사 확진 판정 이야기. 아, 이 명성교회가 굉장히 큰 곳이에요. 저희 집에서 뭐 그리 멀지 않아서 제가 갈 일은 별로 없는데 어쩌다 한번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은 일요일날 정말 바글바글 많습니다. 신도가 8만 명에 이른다라고 네. 하는데 그런데 이 부목사가 확진 판정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명성교회에서 이 동선을 축소 왜곡하려 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역시 중앙일보 보도였는데 네네. 명성교회가 처음 이 부목사가 이 뭐 칠곡에 있는 그 병원에 간 것으로 좀 알려졌을 때 좀 그 원래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16일에 일부 주일 예배에만 참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아니던데요? 근데 일부가 이제 새벽에 열리는 것이다. 네. 이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근데 알고 보니까 4부 예배에 참석을 했다라는 거고. 4부 예배면은 언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1시 30분에 열리는 거의 제일 많이 갔죠. 네. 아, 제일 되죠? 피크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한 2천여 네. 명 이상의 교인이 참석을 하는 큰 예배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원래는 한 차례 예배에 참석을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8차례 예배에 참석을 한 것으로 지금 밝혀졌고 그리고 또 명성교회 대식당에서 신도들과 함께 아침 식사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알려진 접촉자가 348명인데 이 부목사 한 명으로 인한 접촉자가요. 네네. 그런데 앞으로 이게 더 늘어날 수가 있다. 네. 제가 봤던 동선은 신방도 있었어요. 네. 신방이면은 신방. 이게 신도 집에 찾아가는 그렇죠. 게 신방인 거죠. 네. 그걸 찾아가서 같이 기도하고 네. 거기 뭐 대화하고 이런 그런 하나의 프로그램인데 글쎄요 이게 사실 역학조사나 이런 걸 조사할 때 진실 그대로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 이번도 그렇고 뭐 특히 뭐 신천지 교인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뭐 거짓말하고 있는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보건당국이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협조를 해야 되는데. 네. 자 지금 뭐 사실은 많은 분들 제일 관심사 중에 하나가 마스크. 네, 네, 마스크입니다. 이 마스크를 결국에는 이제 수출 규제가 오늘 어제 자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더 내려졌고 오늘, 예, 오늘 네, 새벽 0시라고 예, 오늘 새벽 0시부터 예. 그리고 식약처가 내일부터 약국, 우체국 그리고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풀겠다. 네. 이게 이제 반을 공적 물량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500만 개 정도, 그 중에 150만 개 정도가 이제 대구나 필요한 곳으로 먼저 가고 맞습니다. 그럼 결국 350만 개 정도가 이제 풀리게 되는 건데. 네. 3월 초순경부터 우체국 쇼핑몰에서 판매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거 예.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를 네. 가봤더니 안내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체국 쇼핑몰에 가봤더니 안내가 돼 있는데 지금 물량을 확보 중이래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 우체국에서 판매할 정도의 물량 확보가 어렵고 판매 시 큰 혼잡이 우려되니까 이걸 쇼핑몰에서
온라인에서 네네. 판매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물건은 확보 중이고 3월 초순경에 팔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정확한 건 나중에 언론 통해서 보도하겠다, 알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일단 뭐 당장 내일부터는 그 약국, 네, 약국을 통해서 이제 배포를 한다라고 하는데 약국을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가까이서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뭐 서울이나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약국당 한 100개 정도가 배포가 돼서 한 명당 5개 정도 살 수 있게 할 예정이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약국이 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렇죠. 좀 더 그 수량을 좀 늘린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약국에 푸는 물량들은 뭐 지금 당장 준비가 된 곳은 내일 저녁부터 시작이 되고 그 늦어도 이제 모레부터 네, 시작이 판매가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강제성 네. 같은 게 있나요? 한 사람당 몇 개씩 사야 되고 5개. 5개씩만 살 수 있게 제한을 하고요. 우체국 쇼핑 같은 경우는 미리 회원 가입해 두는 게 좋다고 하는데 네네. 아까 제가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서버가 폭주해 갖고 뭐 많은 분들이 다 접속을 하니까요. 예. 그리고 오늘 뭐 이 공영 홈쇼핑 같은 경우도 네네. 게릴라식으로 지금 판매하고 있거든요. 네. 수량을 좀 작게 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해 봤는데 전화 통화 안 되더라고요. 와서 그 필요하세요? 예.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 좀 하려고 하는데 계속 실패하고 네. 있습니다. 약국에 주셔야겠네. 이제 네. 그러면은 아침에 줄을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안심병원 이야기도 있습니다. 국민 안심병원 이제 코로나 19 걱정 없이 진료가 네네. 가능한 곳.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호흡기 환자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뭐 코로나 19가 의심되는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은 선별 진료소로 가셔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마련을 한 거잖아요, 따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다른 병이 있는데 지금 병원에 가기가 무서워가지고 병원들이 그쵸. 다 지금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는 이 안심병원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 일종의 이제 호흡기 질환자 그리고 호흡기 질환이 아닌 자에게 나눠가지고 각각 이제 다른 건물이나 다른 이제 그 격리된 공간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다른 증상이 있는 분들이 좀 안심하고 갈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안심병원이라고 이름 붙인 건데 총 91곳이 지정이 됐고요. 네. 그래서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라는 홈페이지,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홈페이지, 그리고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거길 가봤더니 사실은 그런 아쉬움은 좀 있었어요. 이걸 홈페이지 가자마자 딱 뜰 수 있게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건 네네. 아니고 안심병원 지정, 그래서 그 보도자료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 네네. 그 PDF 파일이나 뭐 이런 걸 한글 파일로 다운받아서 볼 수는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는 거야? 하고 이제 헤매시는 분들이 네. 계실 것 같아서 네. 거기 가면은 그렇게 해서 찾아보실 수 있다. 진짜 네. 직관적으로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 젊은 분들이 네. 뭐 이 대학생 분들 시작해서 이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이라든가 이런 거 바로바로 즉각 만들어서 네네. 배포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처럼 좀 앱 같은 걸로 앱 같은 걸로 만들어가지고 뭐 맞아요. 이거 지역이 어디 있는지 네. 네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린이집, 전국 어린이집 휴원에 들어갑니다. 내일부터. 네, 내일부터 열흘 동안 휴원에 들어가는데요. 지금 학교는 지금 네, 입학이 계약 연기됐죠. 그래서 그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게 열흘로 안 끝날 수도 있어요. 더 연장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특히 뭐 맞벌이 하시는 분들 좀 걱정이 좀 되실 것 같고. 굉장히 걱정되죠. 예, 네. 뭐 휴가 낸다고 뭐 제 주위에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휴원이 들어가서 이게 돌봄이 있기는 한데 이제 그런 걱정이 네.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끼고 그냥 집에 있으면 제일 좋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어딘가에 또 보내면 거기서는 또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정부도 좀 유연근무제 같은 경우를 좀 기준을 좀 완화해가지고 이 평소에는 뭐 1개월 미만 근속자는 유연근무제가 안 되고 또 3개월 전에 쓴 그 근무자는 이게 유연근무제를 또 받을 수가 없고 이런 형식이었는데 일단 이 제한들을 모두 없애기로 했고요. 네네. 이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이제 지원을 할 예정이어가지고 안 그래도 이 최근 고용노동부에 이 문의 전화가 많이 온다더라고요. 이 기업체들에서 유연근무제를 하고 싶은데 이게 유연근무제라는 게 이제 재택근무라든지 아니면 출퇴근 시간을 좀 조정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뭐 곧 네. 그 많은 기업들에서 사용할 것 있어요. 좀 기업 측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그리고 또 기업 측에서도 누구 한 명 맞아요. 네. 네. 회사가 뭘 닫아야 되니까. 네. 그리고 전부 다 닫아야 되는. 지금 SK가 재활치료를 네. 지금 폐쇄를 했던 얘기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소식 짧게 전해드리죠. 오늘 국회 본회의 열어서 코로나 3법을 처리를 했습니다. 네, 네.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이게 세 개 법 개정안이 의결됐는데요. 그러니까 보면 아까 그 자가격리나 입원치료 조치를 네네. 위반할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요. 또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표하에 마스크, 뭐 손소독제 이런 것들의 수출과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처벌 규정도 마련했고 감염병 유행으로 어린이나 노인, 그러니까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역학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했습니다. 네, 이게 참 빨리 좀 어떻게 정리가 돼야지 될 텐데 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고 네. 또 확진되신 분들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